닥터아스타가 함께 만드는 인생 2막 프로젝트 닥터아스타 최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닥터 군담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름다움의 시너지 효과를 창조한다. 성형외과 전문의 정경인. 네, 스타 중년 인생 힐링 메이커 닥터의 스타 우리 닥터 군단들 환영합니다. 네. 이제 반신욕 같은 걸 칭찬하는데 네. 이제 반신욕을 하다 보면 이제 하반신만 따뜻해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전신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상하를 갖다가 이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중년 인생 저희가 냉정을 택해라라고는 했지만 역시 열정이란 단어도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과연 오늘의 스타는 어떤 모습으로 중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스타일상 주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 저녁 한 라이브 카페로 닥터앤스타를 초대한 이번 주 스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애절한 목소리로 발매곡마다 히트. 8090 시대 전설의 가수 임주리. 일상 보기 전 필수 관문이죠. 가수 임주리는 진실되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임주리의 중년 일상이 시작됩니다. 한때 그녀도 매끈한 피부를 가진 시절이 있었는데요. 노화를 겪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과 노화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새롭게 꿈꾸는 중년 인생. 가슴으로 노래하는 임주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가수 임주리 씨. 일들이 아마 임주리 씨의 중년 인생에 또 영향을 끼쳤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역시 노래로 그 상처를 달래셨겠죠. 인생에 있어서 이제 먹는 즐거움이 되게 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게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료밖에 안 드시고 씻는 습관이 없으시더라고요. 얘는 이제 보통 부분 비만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그 혈액 순환이 안 되게 되는 그걸 로 인해서 또 셀룰라이트도 생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혈액순환 이제 붓기 그다음에 부종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라 중년의 대표적인 질병들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 VCR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임주리 씨 얼굴에 화색이 돌게 뷰티 마스터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오늘의 뷰티 마스터 누구신가요? 오늘의 뷰티 마스터는 저입니다. 일상 VCR을 보면은 사실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정영희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외모적으로는 어떻게 뭐 문제를 좀 발견하셨나요?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이제 뭐 처짐과 주름 이런 거보다는 볼륨이 없거나 그다음에 식이 습관 그다음에 좀 그 많이 먹지 않는 거 이런 게 더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또 성형외과적으로 갑자기 뭐 이렇게 주름을 땡긴다기보다는 그런 볼륨 감소 요걸 갖다가 좀 고치려고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상시에 또 유난스럽게 관리하셨던 스타일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아마 시술을 결정하기까지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들어오셨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형외과에 대해서 처음 경험하시니까 성형외과 시술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설명해 드려야지 이제 좀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네. 자, 립스틱을 짙게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 화색이 도는 임주리 씨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메이크업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가요계의 전설 임주리의 중년 노화 고민. 여기가 제일 취약지구예요. 제가 제일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많이 이런 걸 발라서 조금 커버를 하려고 하는. 안경 또한 눈가를 가리기 위한 아이템인데요. 성형계의 에너자이저 아름다움의 시너지를 책임지는 정경인 원장. 얼굴 인상을 좌우하는 눈가의 변화에 큰 고민을 가진 그녀입니다. 눈가, 그 눈 주름, 눈가 주름, 눈 밑부분 여기가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피부가 지금 계속 이제 약간 처지니까 이것도 업됐으면 좋겠고 항상 거울 보면 그 부분만 보이니까 굉장히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고민, 그래서 뷰티 마스터를 찾았는데요. 그녀를 괴롭히는 피부 노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눈물 고랑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함몰이 좀 됐고요.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서 이렇게 지방이 빠지는 부분, 그러니까 광대뼈 밑에나 팔자 주름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지방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조한 피부는 당연히 이제 피부 노화에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빨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습하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화장품을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 밑에 이제 붓꺼진 부분이라는 팔자, 그 다음에 이마도 이제 이마랑 관자 부분이 노화가 오셔가지고 굉장히 피부층이 얇아지셨어요. 지방 이식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피부 톤도 밝아지고 그 다음에 볼륨을 높여주는 수술을 할 겁니다. 악건성과 급격한 피부 노화에 받았던 스트레스, 화장과 안경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는데요. 노화를 잠재울 뷰티 솔루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고요. 눈밑 걱정하셨던 눈밑 주름은 아주 잘 펴지셨습니다. 예상으로는 한 3일 정도면은 충분히 일상생활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른 부분도 뭐 볼륨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가수 임주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점잖기로 유명한 우리 정경희 원장님께서 네. 오늘은 그 탱탱한 그 볼륨을 선사하셨다고 아까 큰 소리를 땅땅 치셨는데 나한테 가장 필요한 볼륨을 팍팍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볼륨보다도 얼굴 볼륨이 훨씬 살 때는 처질 살이 없어서 일단 피부 처짐 정도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래도 이 탱탱한 볼륨이 부족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경희 선생님의 뷰티 처방전으로 볼륨까지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어떤 건지 공개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성형외과 시술 자체를 이제 처음 받는 이제 초보시기 때문에 또 큰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권하기도 본인도 좀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술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방 이식이거든요. 필러보다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꺼진 부위는 전반적으로 다 꺼져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밑 골이 좀 많이 꺼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 부분에서 옆에 부분, 고개 위주로 이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그 컬러 렌즈를 끼셔서 다른 분들은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어디 이게 꺼져 있었었다는 건지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전반적으로 다 형편없었어요. 네. 그 영상 보니까는 눈밑이 좀 꺼져 있었던 것 같은 모르겠어요. 색깔 안경 때문에. 한번 보여주세요. 눈밑. 색깔 안경. 눈밑. 전혀 모르겠는데. 네. 벗으면 지금 여기가 많이 부어가지고. 아니요. 여기 근데 이뻐요. 한번 보세요. 자국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어때요? 이쁘잖아? 이쁘지 않아요? 멍도 좀. 보고 계신 게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느끼기에는. 벗어도 괜찮아요? 네. 진짜 저분 너무 이뻐요. 진짜. 임주리 씨 인생에서는 과연 어떤 뷰티 키포인트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정경희 선생님. 네, 임주리 씨의 뷰티 키포인트는 지방 이식입니다. 예전에는 지방을 뽑고 넣고 하는 게 굉장히 대수술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에 길거리 나가보면 어린 친구들인데도 막 티나게 한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 흡입 자체도 큰 수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용량을 뽑지는 않고 이제 소용량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 좋은 지방이 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부랑 그다음에 허벅지 뭐 그런 부위에서 이제 주로 뽑아서 한 시간 내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술. 좀 젊은 사람들도 네. 그렇고 또 저희들 같은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에 지방이식이라다 이런 걸 좀 많이 선호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생착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 지방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식을 할 경우에는 뭐 적게는 10% 많게는 한 50% 이상 정도가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남아있던 지방들이 이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재료비 안 들고 재료비 안 들고 효과 오래 가고 볼륨을 일단 채웠지만은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저희가 한 번에 뽑았을 때 한 50 정도를 뽑았고요. 첫 번째 시술 때 30 정도를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남았으니까 그걸 또 빠지는 경우에 조금 더 채워놓으면은 더 이게 또 볼륨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주리의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 눈가를 중점으로 전반적인 얼굴 지방 이식, 주름 개선과 동시에 볼륨 업! 정형외과에서 척추 치료를 위한 운동요법 처방, 한의원에서 기력 증진을 위한 공진당 처방 완료! 사실 이렇게 되찾은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힐링 솔루션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희 선생님. 이제 지방 이식으로 이제 좀 볼륨을 채우셨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조한 피부시고 그다음에 또 그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로 꼭 바르셔야지 앞으로 좀 길게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꽃으로 그 여름이 다시 올 때면 눈부시게 피어날 거야 부는 바람의 소식을 들으며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세월을 나가듯이 서로 있고 서로 있어서만 가는 것